흥부는 무 옛날에 욕심쟁이 형 놀부와 작은 동생 흥부가 살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 흥부로 이제 쫓았어요. 형님 저 흥부입니다. 자식이 배고파. 언니 먹을 것좀 구워주세요. 그러자 놀부 아내가 밥 조각을 가지고 나와 흥부의 피하면 채싹 때리며 말했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줄 것이 어디 있어요? 흥부는 뺨에 붙은 밥을 떼어 먹으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로는 흥부의 처마 있던 집에 구렁이가 혀를 날름날름하며 다가왔어요. 일본 흥부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쳐냈지만 집에는 차례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불쌍해라. 어른 고쳐주마. 흥부는 붕대로 제비 다리를 잘 매줬어요. 이듬해 봄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자 흥부는 지붕 위에 박씨를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흥부네 식구는 쪼배 톱을 빌려서 박에 따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슬근슬근, 박 타서 맛있게 먹어보세요. 그때, 박이, 슉! 갈라지면서 속에 검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면 흥부가 큰 부자를 된 사연을 듣게 된 놀부는 장장 제비를 차려다 다리를 부셔뜨리고는 다시 고쳐줬어요.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주자 놀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붕에 심었어요. 가을이 되자 박이 주렁주렁 열려 놀부는 얼른 박에 탔어요. 슬근슬근. 슬근슬근 그만 보아 잔뜩 나와 흥부자 되어보세요. 박이 쭉 갈라지면 도깨비가 나타나 놀부와 가족들을 방망이로 때렸어요. 아야 나 죽었네 나 죽어.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짓 인생이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흥부는 영 놀부의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극신히 모셨어요. 그후 놀부는 잘못의 크게 뉘우치고 흥부 사회적으로 살았답니다.